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상속 증여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특례의 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창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율을 원칙은 증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누진세 10%, 20%, 30% 쭉쭉 올라가는 그 50%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하게 되면 0%에서 그 다음 넘어간 구간에 대해서는 10%의 저율의 증여세율만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관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증여자의 요건, 수증자의 요건이 있을 텐데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야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동종 창업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아들이 뚝 떼어내갖고 다시 창업을 한다 해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제외한 창업자금. 이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사업장이라든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 제조사업장에 대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현금이나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는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창업자금 사용 요건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그리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을 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명세서를, 사용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요건 중에서 창업자 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출자 지분이 제외됩니다. 다만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지분은 가능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안 되고 기타 특정 주식도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역은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을 줄 수도 있고 뭐 20억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바로 5억을 차감해 주고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저율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율 과세를 하는데 다만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은 50억까지 한도를 정해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0억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저율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정산을 받게 되는데 전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주식증여 특례라든지 창업자금 특례의 단점 중에 하나가 향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재산으로서 모두 합산이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식이 됐던 현금이 됐던 증여하는 것이 그 자녀의 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전 증여가 유리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2년 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4년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추징이 되고요. 또한 10년 내 용도 외 사용, 그리고 수증자 사망, 폐업, 인 경우에는 저율로 과세됐던 부분이 정상 증여세율로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되고요. 특히나 폐업의 경우에도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혹시라도 영업이 안 돼갖고 3년 만에 5억을 10억을 받았는데 망했다라고 해갖고 바로 폐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종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 본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그리고 본인이 법인의 최대 주주이면서 아버님의 매출처만 그대로 승계받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동종 창업으로 인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임대업의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업종들도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줬던 제도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소비성 서비스업, 임대업 이외의 업종은 전부 창업자금 증여 특례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고 잘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절세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